이렇게. 왜 검게 되고, 야, 예, 아. 되게, 예, 갈색으로 변하는 거. 깎아놨어요. 깎아놓으면 금방 붙게 돼요. 자, 1번. 찬물에 잠시 담가둔다. 2번. 신문지에 싸둔다. 3번. 소금물에 잠시 담가둔다. 4번.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운다. 오늘 제가 삘이 좋잖아요. 저의 오늘 삘은 4번이에요. 4번. 왜냐하면, 나머지 1, 2, 3번은 그 인공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4번은 인공적인 뭔가 가미된 게 휠이 4번이 답이네. 4번이 답이야. 4번이 왔구나. 왔구나. 4번이 왔네. 4번이 왔구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아, 누나 믿어. 누나 믿어. 아, 은지 무섭다, 은지미 씨. 일단 오늘 성적은 좋으시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박준규 씨는 답을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신문지죠. 아, 신문지가 아니다. 신문지에 싸면 안 돼요. 왜 수분이 빠지면 안 되거든. 생각을 해보세요. 자, 5, 색깔이 4, 좋네. 3, 2, 4번 1. 갈게요, 4번. 4번. 그렇지. 아, 전자레인지에 살짝 누나 데운다. 믿자. 이거 휠이 좋다고 그래서 네. 갔는데. 케이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휠이 안 좋네. 예. 정답은 신문지에 싸면 돼요. 아, 박준규 씨 정답. 답은 맞히셨고요. 설명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자, 감자 껍질을 까두면은 이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효소가 산소와 닿아서라고 합니다. 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 소금물, 설탕물, 식초물에 담궈두거나 밀봉해서 보관을 해서 공기를 차단하는 게 좋고요. 네. 가열하면은 그 효소가 파괴된다고 해요. 예, 갈변을 일으키는 효소가.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데치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신문지 싸두는 거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예, 공기가 다 통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가끔 틀릴 때도 있지. 네네. 아, 그래도 뭐.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감자 음식은 박준규 씨, 홍지민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릇이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그렇게 작은 그릇은 아닌데. 영진 씨, 예. 욕만 살짝 들고 먹어봐요. 왜 통째로 들고 먹어요? 싫어. 누가 갖고 갈 것 같아. 아유, 정말. 감자는 참 못생긴 식품이죠. 이게 투명스러운 감자가 세계인의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와~ 감자는 밭의 사과로 불릴 만큼 비타민C가 풍부해서요. 피부 영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 비타민C는 채소나 과일의 비타민C는 열에 파괴되지만 파괴되지 않아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의 비타민C는 감자에는 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있어서요. 성인병 예방, 그리고 암의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오늘 밥상 받아봤으니까요. 네. 첨단 의학 보고서 엔젤 함께 하도록 하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다양한 의료기기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실리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실리콘. 예, 이 실리콘 뭐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생각이 뭔지 아세요? 실리콘? 예. 실리콘은 제가 코에 넣고 다니는 거. 아유, 솔직해라. 아주 조금, 예. 원래도 이쁜데, 그죠? 원래도 아주 옛날이랑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사진 한번 찾아볼게요. 안 돼요. 또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대명사가 여자분들 가슴 수술할 때 안에다 이렇게 넣는 걸로 사용하지 않나요? 윤정수 씨 뭐 넣으신 거 아니죠? 어디요? 이거요? 예. 아, 실리콘 안 넣고 지방 넣었다, 왜? 지방이 물렁물렁해. 네. 우리 인체와 궁합이 잘 맞아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게 실리콘이거든요. 그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에서 소개하는 첨단 의료기술의 모든 것. 첨단 의학 보고서 엔젤. 오늘의 주제는 의학의 어느 분야에서든 이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의료계 폐강민 실리콘. 모래에서 규소를 추출해 만드는 실리콘. 이것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고체, 액체, 젤 등 다양한 형태의 식물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쓰일 뿐 아니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수분장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오, 진짜 손 같죠? 미용을 위한 화장품. 몸매를 아름답게 해주는 보정 속옷의 재료로도 쓰인다. 실리콘이 각광받는 또 하나의 분야, 바로 의료계. 그렇다면 의료용 실리콘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유방암 수술 후 가슴 복원에 사용되는 실리콘. 자세히 살펴보니 말랑말랑 탄력이 있고 이렇게 어휴. 충격을 가해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만큼 튼튼하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선 실리콘 덕분에 목숨을 구한 한 여성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실리콘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한 여성의 목숨을 구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이거로부터 실리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자, 다 쓰셨으면 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도 있고요. 예. 뭐라고 쓰셨어요? 총상사건에서. 아, 총상사건. 낙서. 낙서. 교통사고. 강도한테. 케이스인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요? 뭐 이렇게 흉기로 찔렸는데. 찔렸는데. 실리콘이 있어서 보형물이 있어서 살았다. 네. 오. 오. 괜찮지 않아요? 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홍지민 씨는 교통사고, 충격? 그, 아까 실리콘을 보니까 그 충격 완화에 굉장히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교통사고 때 다 부딪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슴 수술을 실리콘으로 크게 한 여성이면 이렇게 힘들면 자연스럽게 네. 여기 가슴이 일종의 그 에어백 기능을 하는 그렇죠. 에어백 효과를 하면서 그 목숨을 네. 구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되게, 그럴 거면 되게 큰 실리콘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사진이 잠깐만. 나영 씨는? 저는 낙석. 낙석. 고민하다가 낙석. 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코에 실리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으로 대입을 시켜봤군요. 돌이 떨어지다가 튕겨 나간 거죠. 코에 아, 돌이 오자마자 팍. 코에 맞고, 네, 네. 이렇게 탁 튕겨 나가서 목숨을 구했다. 실제로. 네. 여기 떨어지니까. 허금하는 곳 중에 여기 이렇게 딱 떨어져. 돌 나온 상상력. 어쨌든 돌 떨어졌는데 같이 알았다. 네. 네. 자, 총상. 네. 야, 이건 미국입니다. 사실 가장 그 총기류 소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고요. 또 어김없이 그날도 누군가 그날도? 총을 겨눴는데 아이고. 예, 총을 쐈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했지만 가슴 쪽에 스치고 지나가서 실리콘만 터지고 안에 장기는 보호되는 아 실리콘은 터졌군요. 참. 총엔 터져야죠.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총인데 그죠? 예, 총이니까 이렇게 맞았으면은 다칠 수도 있는데 빗겨 맞았다 이거예요. 스쳤다. 예. 약간의 외상은 있으나 그렇죠. 목숨은 구했다. 아, 그 실리콘은 또 갈아 그게 되는지 모르겠네. 맞고도 또 넣으면 되니까요. 궁금합니다. 예. 실리콘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실리콘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한 여성의 목숨을 구했을까? 정답은 바로 날아오는 총알. 윤정수 정답.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